오래된 물레방아와 옛집, 낡은 마구간과 농기구, 고향의 단면이 화폭에서 되살아납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제가 이 많은 영감을 갖고 있고 자연에 대한 이야기로 풀어갈 때는 누구보다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했더니 고향인 것. 그림은 그리움을 그리는 작업이라 말하는 작가에게 고향은 그리움의 다른 이름입니다. 박지원 선생이 처음 물레방아를 만든 함양 안심마을. 5년 전 고향으로 돌아온 작가는 유년의 기억이 밴 공간을 차곡차곡 스케치북에 눌러담습니다. 이 마을에 대한 시간성이나 세월, 흔적 이런 걸로 통해서 제가 앞으로에 있는 후재들에게 고향이 이랬노라고 한번 전달해보고 싶은. 물레방아를 배경으로 희망의 봄과 결실의 가을을 이중화면으로 담는 중인데요. 그동안 꾸준히 고향을 그렸지만 여전히 그릴 것이 무궁무진합니다. 들에 가서 토끼 풀도 뜯고 또 뭐 쑥도 캐고 그 어린 시절의 어떤 추억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또 갈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의 부분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물의 두께를 읽어야 하는 습식 수채화는 물감을 던졌을 때 어디서 멈출지를 계산하는 노련함과 섬세함이 생명. 세월의 덮개와 고향의 질감을 표현하기 위해 다양한 기법이 활용됩니다. 화단을 대표하는 수채화가로 부지런히 세상과 소통해온 작가의 심화 모음전. 자연과 인생, 빛과 그림자의 이중주 등 하나같이 마음을 담아 그린 작품들입니다. 보는 그림에서 듣는 그림으로 악기로 선율을 전하고 그림자로 사물의 양면성을 부각하는가 하면 이중 삼중의 화면을 한 작품에 담았습니다. 지금 이중 화면 구성 속에서 예를 들어서 음과 양, 빛과 그림자, 실내와 바깥 이중 공간을 정물 같으면서도 밖을 보는 풍경화 같이 그리고 이제 인생으로 보자면은 행복과 불행. 진심을 다한 수채화 가운데 특히 눈길을 끄는 고향 풍경은 주특기인 이중 화면 구성에 먹과 여백으로 한국적인 멋을 더했습니다. 물감을 지금 거의 먹으로 사용한 작업입니다. 예. 종이 자체 여백으로 두는, 그러니까 한국화의 수묵화처럼. 고향의 지붕인 지리산을 등반하며 만난 풍경과 함양의 자연도 그대로 수채화에 담겼습니다. 누구나 지리산을 찾을 때는 자기들이 한없이 내려놓고 지리산이 받아준다는 표현을 하거든요. 저도 하나의 그런 마음을 한번 그리고 싶어서. 소멸을 걱정하는 고향의 단면은 어쩌면 다음 세대에 볼 수 없는 것이어서 더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아, 근데 이제 이 세월에 대해 요 어떤 그 길이나 이제 녹슨 부분 다음에 야, 이게 마치 고향에 온 그대로 기분이네요. 야, 이 새끼줄 꼰 거 하고 정말 우리 가슴을 울리는. 고향의 예술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다양한 문화 체험을 제공하는 예술 조합도 만들었습니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세계 수채화 비엔날레 개최로 함양을 수채화 본거지로 만들 계획도 실행 중입니다. 지역에서 이런 것들이 살아나야 지역 그 분산 인구 정책 그런 거에도 맞게 작가들이 이런 지역으로 내려와서 활동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겨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구석구석 그리움이 밴 고향엔 여전히 그려야 할 것이 많습니다. 고향의 풍경들을 제 화폭 속에 담아서 다음 세대들도 이 고향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대와 세대를 잇는 그림.
박유미 작가의 수채화가 특별한 이유입니다.